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네. 그동안은 이제 한국 봉사단이 필리핀 도심 속에 비민촌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전했는데요. 마지막 일정을 위해서 찾아간 곳은 문명과는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오지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함께 보시죠. 마닐라에서 2시간 거리의 바탕카스 항구. 봉사단이 마지막 일정을 위해 필리핀의 오지 민도로 섬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휴양지 중 한 곳으로 알려진 곳. 하지만 그 안에는 문명과 떨어져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저 섬인 거죠. 민도로 섬. 정말로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곳은. 그 항상 늘 저녁에 뭐 이렇게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지만 이곳 분들은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그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저희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로 3시간을 달려 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원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프니를 타고 민도로 섬에도 오지인 산속 깊이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완전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험한 산길을 한참을 달려가 봉사단이 도착한 곳. 민도로 섬의 원주민 망얀족 마을입니다. 산속의 대나무와 야자수 잎으로 엮은 방갈로식 초가집을 짓고 사는 망얀족. 이들은 직접 망태기를 엮어 지천으로 열리는 열매를 따먹으며 생활하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맨발에 옷가지 하나만 걸친 채 문명과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민도로 섬의 망얀족은 모두 30만 명. 그들 중에서도 특히 일부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그래도 비교적 개화가 된 편입니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주민들과 추장이 나서서 환영 의식을 선보이는데요. 웰컴 의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웰컴이랑은 약간 좀 의미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외부와 접촉이 없던 마을이다 보니 원주민들은 낯선 사람들이 접근을 두려워합니다. 되게 낯선가 봐요. 내가 무섭나? 평균 수명이 40세인 망얀족은 15시면 결혼, 일찌감치 출산을 시작해 30대 후반까지 출산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을에는 유난히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어두운 내부. 원주민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은 집에서 숯불로 빛을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원주민들이 화재의 위험을 안고도 숯불을 피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이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시장님 막내. 워낙 깊은 산속이다 보니 학교가 있어도 아이들이 매일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 집에서라도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해가 지고 나면 숯불만으로는 힘이 듭니다. 배움을 통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길 바라는 부모는 지금의 상황이 그저 속상하기만 하지요. 아이 malaking magayo kagaya po ngayon ng mga bata po ay nag-aaral na sa school. Karaniwan ho ay magbabasa na rin po sila, makatuto. At kisa ho sa aming mga gawain panggabi, hapon ay magagawa ho na namin. 어둠으로 인해 남들보다 짧은 하루를 보내는 원주민들. 작은 종이 위에는 어느새 빛을 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사 totoo po ito pong nakitang lista po nito ay nasa mas marami pa po dito yung wala pang ilaw na amin pong kinakailangan. Kasi po dito nga sa amin palmasa po ay bundok. Napakahalaga din po yung ilaw lalo di abutin ng kuryente. 봉사단은 빛이 절실한 망얀족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전기가 없이도 햇빛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램프를 전달합니다. 여기 이 까만 부분 있잖아요. 이 까만 부분이 바로 태양열을 여기에 이제 저장하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깜깜하면 스위치 불을 이렇게 키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생애 처음 보는 램프가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원주민들의 얼굴에도 어느새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숯불보다는 훨씬 더 가서 공부하기 좋죠. 이거 받으시니까 이제 좋으시죠? 이제 공부할 수 있어요. 주장님이 아주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나 정신이 없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at binigyan po kaming ilaw. Walang disgrasya kada may ilaw na. Yan ang pinakang the best dito at pinakaganda yung may ilaw, di maliwanag, kitang babakasan. Kaya nagpapasalamat ako. Mindoro 섬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쌀밥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는 망연족들을 위해 봉사단은 밥과 바비큐를 준비하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 램프로 인해 이 마을에도 빛이 생겼는데요. 이제 모두가 한자리에서 저녁을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램프가 없었다면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환한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막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남들보다 두 배로 짧은 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망연족들. 비록 작은 빛이지만 램프로 인해 앞으로 이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환경은 열악하지만은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표정이 참 밝아서 좋았고요. 네. 사흘 동안 전해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네, 필리핀의 열악한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못 살던 시절 그들에게 받았던 만큼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되돌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